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여러분 PM 제품인데 이게 액티바이저 이게 3개 보너스로 왔고요 리스토레이트 이건 이제 몸을 회복하는 저녁 주스예요 파워 칵테일 이건 이제 아침에 마시는 거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새벽 4시에 깼어요 왜 깼냐 동생이 와가지고 매일 술을 먹었어 동생이 타주는 PM 주스도 매일 먹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내일에 가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이랑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랑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가 제 영상을 보고 계셨나봐요 이 새끼 잘 사나 우리 둘째 아들 잘 사나 하고 있는데 맨날 술이나 먹고 혼자서 뭐냐 통풍 오고 아프다고 징징대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나봐요 저희 어머니도 PM 주스를 드시고 계시네요 동생이 이제 어머니 챙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막내 보고 가서 형 좀 더 들여다보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수 씨랑 이렇게 온 거예요 참 나이 50 넘어갖고도 이렇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걱정을 끼쳐드리는 못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말레TV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좀 뭔가 가독인 것 같아 근데 재수 씨도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 형님 제가 시집 와갖고 본 모습 중에 가장 좀 나이 들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수 씨가 매일 술을 먹으니까요 일도 열심히 하고 술 많이 먹고 그랬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동생이랑 PM 주스 저거 한 100만원치 샀습니다 먹으면서 몸관리하고 식스팩을 만들려고 제가 제 채널에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식스팩 가져와 그래도 여러분 참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삼형제 중에서 저희 형님도 저 걱정하시고 막내도 와갖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저 챙기고 재수씨랑 자기들 생활도 있는데 제가 막내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형은 네가 와서 되게 기쁘다 네가 뭐 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야 네가 누굴 돌아보고 누구를 옆에를 받겠니 근데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 하니까 형도 돌아보고 엄마도 돌아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은 너가 잘 살고 있으니까 좀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PM 주스를 먹다가 우리 고향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 이 친구가 운동도 하고 저같이 이제 골병이 좀 많이 들었어 담배도 많이 피고 내가 친구야 우리 동생이 이만저만해서 와갖고 이걸 나한테 소개를 하고 내가 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 영상 봤어 그러더라고 같이 한 달 먹어보자 그랬어 어 줘 역시 제 친구도 저랑 비슷한 수준이야 뭐 말이 필요합니까 에? 사랑하는 동생이 믿는 친구가 야 내가 먹으니까 좋더라 하면 뭐 한 달 줘봐 그런 거지 저는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 재수 씨가 옆에서 잘 챙겨가지고 제대로 챙겨 먹었거든요 지금 4시에 깬 것도 갑자기 자는데 배가 아파 그래갖고 화장실을 갔더니 여러분 너무 숙변이 빠지네요 숙변이 아주 굉장히 상쾌하게 뺐어요 제가 뭐 변을 잘 못 보는 사람은 아닌데 어제 밤에 자는데 좀 뭔가 더블카더라고요 리스토레이트라고 회복이라는 주스가 있어요 그 이제 밤에 타먹는 건데 그 뭐 디톡스 그러니까 몸을 정화시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액티바이저 몸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비타민이 있고요 아 파워 칵테일 이건 이제 아침에 공복에 먹는 거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 갖고 먹으면 든든해요 아침에 안 먹혀 점심 때는 액티바이저 빨간색 1번 비타민 타 먹고 저녁 때 이제 저 레스토레이트를 마셨거든요 확실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친구도 영양제를 많이 먹던 친구라서 한 일주일만 먹어보라 했어 제가
그리고 제가, 야, 친구야, 내가 너 그냥 사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벌써 6개월치 사놨는데, 야, 이런 거는 공짜로 좀 안 먹는단다. 그랬어요. 지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받고. 어제 아들들 왔길래, 200링깃씩 용돈 줬어, 두 명. 그거는 뭐, 한 달치가 500링깃인데, 조카들 200링깃, 400링깃 용돈 줬으면 뭐, 예? 된 거야. 뭐, 그 친구도 이제 우리 아들 보면 뭐 용돈, 우리 아들 좀 크니까, 걔네 아들 좀 작, 어리고, 300링깃씩 용돈 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그니까, 좀 뭐랄까, 삭막한 외국 생활에 그런 친구라도 있으니까 위안을 받아요. 저는 항상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봐갖고 애들 있고 하면 항상 좀 용돈을 좀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잘 안 줘요. 그 정도 여유도 없고. 근데 그래도 반백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렇게 챙겨주고 하니까 좋네요, 여러분. 그 친구도 뭐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보고 왔다가 이제 같은 동양 친구 하니까 나이 먹고는 여러분 저 또한 친구 하나 사귀는데 좀 신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한테도 먹으라고 뭐 내가 좋으니까 간단한 거야 여러분. 뭐 내가 이걸로 돈을 벌 거야. 이걸 떠나서 내가 뭐 좋으니까 이제 주변에 돌아보는 거지. 어? 나 같은 사람이 있나? 좀 아픈 사람이 있나? 한 달 먹어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별 반응이 없을 거고 뭐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비타민인데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을 회복시키고 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보상이 어떻고 이렇게 풀어봐야 이 어디서 약을 팔아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좁은 교민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영상 찍는 이유도 여러분 뭐 이런 거 찍는다고 뭐 몇 명이나 보겠어요? 딱 까놓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이 50대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아픈데 왜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좀 몸을 함부로 썼던 것 같아. 여기저기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타고난 체질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강체질인데 여러분 남들보다 좀 좋은 몸을 받고 태어났어. 부모님한테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 제 몸을 좀 막 썼던 것 같아. 이제 나이 50 넘어서는 뭐 그래도 요 정도는 챙겨 먹을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뭐 덕분에 또 가게도 열심히 잘 되고 있고 여러분. 집사람한테도 여러분 샤넬백 하나 딱 해갖고 한 달치 넣어서 동생 거 그랬어요. 택배로 보내드려라. 봉수 드시게 그랬어요. 전화하고 그게 어떡합니까 여러분. 애들 엄마인데 에? 한국에서 뭐 제대로 챙겨 먹긴 하겠어 그것도. 제가 전화해요. 여보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한 달치 너가 좋아하는 샤넬백에다가 넣어서 보낼 테니까 먹어라. 아무 말 말고 그랬어요. 고마워요. 우리 집사람 어줍잖은 거 보냈던데. 아 저는 어줍잖은 거는 쳐다도 안 봐요. 뭐 있잖아요. 뭐 홍삼 찌끄레기 뭐 혈액순환 개선제 오메가3 이런 거 보냈는데 아 저 저런 건 잘 안 먹게 돼. 근데 이 PM 주스는 여러분 먹을수록 괜찮네 진짜. 제가 우선 먹어봐야 돼. 제가 몸이 좋아지고 그래야지 뭐. 내가 봐도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새끼가 야 이거 좋으니까 먹어봐 한다. 누가 먹겠습니까? 친구니까 뭐. 친구니까. 나중에 제 친구랑 영상 한번 같이 킬 일이 있으면 그 친구랑 나중에 여러분 같이 여행 파트너로서 참 저랑 잘 맞는 스타일이에요. 음식도 같이 잘 하고 뭐 미식까지 미식까지 저보다 더 잘난 친구입니다. 뭐 저야 뭐 개뿔 잘난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아 일자 무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딱 보면 한 삼자 무식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좋은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랑도 유튜브로 연결이 된 거야. 동양 고향 친구인데 유튜브 안 찍었으면 어디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친구랑 나중에 이제 정리되고 하면은 뭐 조금 뭐 라투아니아 뭐 키르키니스탄 베네수엘라 페루 또 남미 조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열정의 정렬의 나라. 근데 좀 혼자 가기는 쫄려. 그런 데는. 예?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그런 믿을 만한 친구랑은 뭐 세계 어딜 다 갈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가다가 뭐 좀 안 맞으면 뭐 툭툭툭툭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저는 비슷한 게 많아. 우선은 삼형제 중에 둘째. 저도 삼형제 중에 둘째.
장남과 둘째와 막내의 기질이 또 다 틀리거든요. 또 아들도 둘이야. 응? 근데 어렸을 때 만났으면은 좀 많이 툭탁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나이를 들어서 만나니까 서로 배려하는 것도 틀리고 서로 마음 써주는 것도 틀리고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 나이 먹고 친구 사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같은 동향이라는 매개체가 있었고 또 후배들이 또 같아. 응? 또 그 후배들도 뭐 보통 후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진짜 이제 보통 후배들이 아니야. 친구들도 그렇고. 뭐 저희는 뭐 보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 유튜브에서 만난 거지. 그런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몸 좋아지고 어차피 이제 뭐 우리가 뭐 솔직히 뭐 나이는 숫자입니다 얘기는 하지만은 아 몸이 이렇게 아파지니까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도 중늙은이다 그래요. 중늙은이. 술을 먹더라도 뭐 술을 자주 안 먹지만 그냥 맥주 한두 잔, 소주 한 반 병 많이 먹으면 한 병 이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도 항상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감사한 일이 생겨. 제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나 봐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를 어머니 눈에는 보였나 봐. 아들이 조금 정리 모드인데. 아 진짜. 둘째 아들도 정리 모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얘가 조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통풍 걸리고 한다니까 어머니도 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 막내가 또 우리 막내가 효자입니다. 효자. 가서 형 좀 들여다봐라. 그래도 니네 형이 니 기술도 가르쳤고 니네 먹겨살게 해줬고 하니까 우리 동생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동생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생인데 와갖고도 이렇게 형을 들여다보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지도 바쁠텐데 미용실 문 닫고 와가지고 애들 넷이나 장모님한테 맡기고 말리TV가 뭐라고요 여러분. 와갖고 지금 월요일 나갔으니까 하루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야, 쟤들이 출발한 거. 세종에서 왔으니까.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월, 하. 그러니까 열흘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온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한참 대목일 텐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지. 아, 그래도, 전 그런 것도 봅니다, 여러분. 아우, 야, 그래도 네가 뭐, 세계여행, 아니, 외국 여행은 두 번째니까. 네가 그래도, 요즘엔 좀 살만한가 보구나. 형은 그런 모습을 봐서 좋다. 얘기했어. 또 재수 씨랑도 우리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뭐 잠깐 봤지. 외국 사니까 뭐 나갈 때 잠깐 뭐 밥이나 한두 끼 먹고 땡이었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또 재수 씨 와가지고 에? 지금 열흘 7, 8일 이렇게 아주머님 챙기고 있어요. 밥 한 끼를 안 하네. 밥 한 끼를 안 하네. 어떡합니까? 제가 하지 말라 했지만 말이라도 해도 우리 재수 씨가 솜씨가 좋다 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맨날 사 먹고 있어요. 또 제대로 또 밥을 잘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네. 빵만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빵.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 씨랑 뭐 말이 재수 씨지 뭐 그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몰랐죠. 그러니까 동생이랑 결혼해갖고는 재수 씨가 된 거지. 근데 재수 씨가 워낙 성격이 좋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이라서. 근데 또 제가 여러분 또 재수 씨를 놀려가지고 울렸어. 막 우는 거야 재수 씨가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별일은 아닌데 호주에서 2년을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재수 씨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야. 호주에서 2년을 살았는데 호주에 이모님이 계신데 그 이모님 식당에서 일 도와주면서 워킹 홀리데이로 2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워킹 홀리데이 여자분들 워킹 홀리데이에서 좋게 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건 제가 다음에 영상 한번 찍을게요. 근데 이렇게 손님들 동생이 이제 가게 와서 가게를 좀 봐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수 씨도 와 있으니까 이제 손님들 뭐 호주에서 2년 살았다니까 말레이시아보다 날 거 아닙니까, 영어 쪽인 부분은. 근데 영어를 못 하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동생이 못 하는 건 이해하지만 호주에서 2년 산 재수 씨가 못 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 근데 또 제가 보케블러리 테스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계란을 먹는데 간장이랑 후추를 주잖아요. 반숙 먹으면. 그래갖고 제가
후추를 딱 들면서 후추를 영어로 뭐라 해? 딱 그랬어요. 모르는 거야 후추를. 여러분 후추를 영어로 블랙페퍼 뭐 페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말레이시아에 뭐 1년을 살든 호주에 2년을 살든 미국에서 1개월을 살든 후추는 영어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간장의 영어로 뭐야? 뭐 소야소스 소이소스라고 합니다. 소야나 뭐 소이빈이나 소야소스나 중요하지 않아. 근데 모르는 거야 호주 에? 이모님 식당에서 2년 알바하면서 있었다는 재수씨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냐고 좀 구사를 줬어요. 했더니 우는 거야. 막 울어요. 그때 이제 맥주 한잔 먹였거든. 술자리였어요. 술자리.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속상해 죽는 거야. 말은 못하고 형이니까. 근데 저는 아 씨발 이게 울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울 일이야. 이런 얘기도 웃겨.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수씨가 우는데 아, 도계좌 박아야지 형님이. 그게 울 일은 아니지만 그걸로 울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재수씨 미안해요. 어 동생 눈치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야 아우야 미안하다 형이. 뭐 사람들인데 막 우니까 어떡해 여러분. 아유 미안해. 후추 뭐 그까짓 중요해 그랬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 에피소드야.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 왔잖아요. 살아갔고 그러다가 동생이랑 재수씨는 그래도 제 몸을 챙긴다는 명분을 갖고 왔는데 이 말리TV 형이라는 놈은 장난이 너무 심한 거지. 아니 재수씨가 호주에서 1년 살았다면 1년 사는 거 2년 살았다면 2년 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그게 어? 진실이고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재수씨가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후추가 영어로 뭐냐고 훅 들어가니까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도 똑같은 거야. 옛날에 KFC 치킨을 보면서 여러분 야 KFC가 뭐의 약자냐 물어봤어. 컨트리 후라이드 치킨 아닙니까 KFC. 근데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혼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혼나면서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와 아빠 이 KFC 메인 보면서 컨트리 후라이드 치킨을 모를 수가 있었냐 아빠 우리가.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야.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워서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모르냐고 윽박을 지르니 재수씨가 눈물이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또 재수씨는 또 동생한테 들었던 저의 이미지와 영상으로 봤던 이미지와 뭐 집안에서는 또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우와 쟤 대단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놈은 호딱 벗겨갖고 저기 사막에다 던져놔도 살 놈이야 이런 이미지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버지나 형이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소사이어티에서는 야 저 두고 저 쟤는 어디다가 호딱 벗고 던져놔도 살아남을 놈이야 이런 이 좀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우리 재수씨도 우리 집안에서는 야 그래도 둘째 시 아주머니는 좀 어? 가라고 대단한 양반이야 이러고 알고 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허당인 거야 허당. 재수씨한테 후추가 영어로 뭐예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는 많이 친해졌어요 결론은. 뭐 희노애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거 80%에 좀 시큼하고 짭짤하고 안 좋은 게 20%지 그게 가족이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재수씨의 뭐 이렇게 겉모습이나 그런 것만 보다가 뭐 거진 합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동생 같고 귀엽고 그래요 우리 재수씨가. 그래갖고 진짜 여동생 같은 여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그럼 뭐해 뭐 먹고 싶어 뭐 해주고 싶어 뭐 해줄까 그냥 집안에도 여동생 같이 이렇게 막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재수 씨는 또 우리 동생도 있지만 동생이랑 갑장입니다. 뭐 시아주머님 같고 오빠 같고 형님 같은 거야. 또 제가 미용 선배잖아요. 우리 또 미용을 다 같이 했어요. 또 미용사 기질이 또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기술자 건조도 있고. 그래 와서 이제 시아주머님이 일하는 것도 보고 막 바빠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보고 하면은 남일 같지 않거든 그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좀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됐던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나와 산 지 18년. 뭐 다른 가족들은 뭐 다 뭐 똑같이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안 그래요? 근데 재수 씨는 핏줄이 아니잖아. 우리 동생과의 부부 사이지.
그래갖고 이번 만남은 진짜 예쁘고 착한 재수 씨. 아, 내가 좀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구나. 재수 씨의 눈물. 또 우리 재수 씨는 술도 안 먹어요. 노래도 이렇게 안 부르는 여자야. 또 미용실을 크게 했던 여자라서 굉장히 이거 도 아닌 뭐야. 사나이지 뭐 어떻게 보면.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도 어쩔 거야. 형님이고 시아 주고님이고 미용 선배인데 안 그렇습니까? 잘 챙겨줘요. 귀여워 죽겠어. 두리안을 좋아해가지고 두리안 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말레이시아 인생 처음으로 가장 비싼 두리안을 사가지고 먹였습니다. 안 보여. 잘라날로 갔더니 있더라고요. 하나에 두 개에 50링깃이야.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비싸게 산 두리안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근데 재수 씨가 먹고 싶던데 어떡해. 100링깃이라도 사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까짓가 얼마 안 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두리안 뭐 워낙 흔하고 하니까 이런 아이스크림 두리안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두리안은 무슨 사줬어. 못 구하니까 당장. 못 구는 쉽다 하지. 재수 씨가 먹고 싶던데 어떡해요. 두리안 어디 있지? 마카토 있지 않고 100% 내추럴 모찌부터 아이스크림 사다가 먹으면 또 안 맛있대. 근데 진짜 두리안도 먹어보고 싶다는 거야. 진짜 두리안 어디서 구하지? 잘라날로. 갔죠? 가서 같이 갔지. 있더라고. 그거 이제 관광지니까. 당연히 비싸지. 관광지니까. 근데 뭐, 저한테는 비싸지만, 재수 씨나 동생 눈에 그게 비싼 게 아니야. 아, 두 개에 15,000원인데 그게 뭐가 비싸. 한국은 더 비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갖고, 무조건 사야지. 많이 살라 했더니, 아, 조금만 사라고, 조금만 사라고. 그래갖고, 두 팩 사가지고, 먹이고. 그게 이제 뭐 오빠, 시아주머니, 형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용돈, 에? 봉투 넣어갖고 용돈 쓰라고 주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더 해줘야 돼? 계좌이체를 해줄 거야, 계좌이체. 미국 돈이랑 한국 돈이 둘째 아들이랑 동생 제주전에 다 뺏겼어요. 이제 말레이시아 돈밖에 없어. 한국 돈이 계좌이체. 그래가지고 그래도 있는 거 그냥 다 줬어. 뭘 줘도 안 아까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줄 때 좀 아깝다 하면 안 주는 게 나아요. 근데 줘도 더 주고 싶고 그런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재수 씨랑.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행복인 거야. 가족끼리 우애 있게. 그리고 우리 형이랑도 뭐 두 살 차이지만 너무 영상 길어지는데 우리 형님 스토리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도 한번 왔다 갔지. 근데 제가 출소하기 전에 한번 또 불러야 되겠어요.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우리 형수님이 또 저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데 우리 형도 저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를 하죠. 근데 제가 문제지. 우리 형과 저 사이는. 근데 저도 우리 동생같이 우리 형한테 대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이번에 모르겠어요. 동생과 재수 씨와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천둥 벌거숭이에요. 나는 항상 대장이야. 집에서도 대장이지 가게 나가도 대장이지. 원장님 아닙니까? 집에서는 가장이고 우리 집사람 보셨지만 착하잖아. 그러니까는 다 내 맘대로 살았던 거야 내 인생은. 그리고 뭐 힘든 게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뭐 옛날에 지하 50층까지 내려갔습니다 했지만 그때도 재밌었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근데 오르막 올라가면 또 오르막 나름대로 재밌고요 여러분. 또 내리막 내려가잖아요. 또 내리막 내려가서 사는 것도 재밌어. 거기 또 즐거움이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그래야지 또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 지읒 같네 그러고 하면요 말이 시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부터는 또 감사한 마음,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도록 건강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제 뭐 새벽 4시, 5시 되면 깹니다. 더 에너지가 넘칩니다. 동생 내일 가면은 오늘 밤에 가면 내일 가구나. 내일 가면은 이제 좀 더 절제하는 생활 해갖고 식스팩 만들고 몸을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